위대한 당중앙의 향도 따라 전체 인민이 고귀한 승리 전통을 이어 우리 국가의 위상과 필승불패성을 만방에 떨쳐가는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 국면의 시기에 수도 평양에서 저국해방전쟁 승리 이른돌 경축 행사가 성사의 특기할 대정치 축전으로 성대히 진행되게 됩니다. 이번 경축 행사는 위대한 연대의 용정신과 값비싼 승리를 발전과 존립의 초석으로 하여 부국 강병의 타협을 성취하며 주체조선의 자랑찬 전승사와 그 승리를 지켜온 영광의 70년을 700년, 7000년으로 빛내어 나갈 전체 인민과 인민군 장병들 새 세대들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는 의의 깊은 계기로 됩니다. 우리 당과 국가의 깊은 관심과 뜨거운 은정, 온 나라의 축복 속에 해당 지역을 출발한 조국해방전쟁 승리 이른돌 경축행사 참가자들이 24일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일꾼들이 평양국제비행장과 평양역에서 경축행사 참가자들을 따뜻히 맞이했습니다. 수령의 사상과 영도를 중직하게 받들어 기적의 전승신화를 안아온 전쟁노병들, 전시공로자들과 공화국의 부강번영에 헌신하는 원군 미풍 열성자들, 공로자, 노력혁신자, 모범군인들, 그리고 혁명선열들의 순관녹설이어 주체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계승해 나가고 있는 열사들의 자손들이 경축행사에 초대됐습니다. 경축행사 참가자들은 우리 공화국의 가장 유흥적인 세대로 애국자의 전형으로 감높이 내세워주시고 1950년대의 유흥정신과 전통의 빛나는 계승을 우리 당과 혁명의 만년대계의 중대한 역사적 책임으로 새겨주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심장 깊이 간직하고 우리 국가의 부흥과 번영을 위한 길에 심신을 깡그리 바쳐갈 불같은 요리에 넘쳐 있었습니다.